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저장공간 부족으로 영상이 중단됐는데 편집하면 되지만 편집 실력이 지금 기억도 안 나고요. 남편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바빠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찍습니다. 마틸다인데요. 얘를 갖다가 이런 화분에 있던 걸 꺼내서 꺼내기 전에 이렇게 칙칙 잎사귀 부분들은 다 이렇게 소독하고요. 그리고 뿌리는 그 소독제를 탄 물에 소독을 하는데요. 어느 댓글인가 어떤 소독제를 써요 그러는데요. 제가 묘목 그러니까 그 나무 막대기 같은 거올때 그때 했던 거는 그 당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유튜브 보니까 누군가가 막걸리 탄물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다시 어느 유튜버인지를 알리려고 아무리 뒤져도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요. 예. 21년 11월에 처음 그거 할때 막걸리 탄물에 했었고요. 그 막걸리가 소독도 되지만 영양분도 된대요. 그래서 거기다 담가 놨다가 분갈이 했었고요. 그때 정식해서 개들이 잘 자라고 있고요. 예, 지금 얘도 뿌리를 아까 영상 찍었는데 또 찍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소독을 해서 하나하나 다 분리했어요. 갑자기 지금 잎사귀 얘가 하나가 떨어지네. 이렇게 했고요. 이게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전에 살 때는 이게 큰거 하나였는데 지금 얘는 작은 거 여러 개 물삽목한 거 심어 놓은 거더라고요. 뭐 작은 거면 작은 거대로 좋고, 얘도 감자 같은 뿌리가 생기나 봐요. 이렇게 잘라서 삽목한 거잖아요. 삽목한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여 있고 막 이렇게 엉켜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분리했어요. 얘네들 이렇게 물삽목한 거잖아요, 이렇게 다. 아, 물삽목 아니고 이 사람들은 피트머스 삽목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죠. 모래 삽목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다섯 개를 심겠습니다. 그러면은 재활용이라서 이미 이게 지금 세척마사토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분리된 원예상토 3에 이게 원래 그랬지. 원예상토 3에다가 펄라이트 중립을 섞어서 넣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깊으면 유기질 비료를 두번 넣습니다. 유기질 비료라고 써 있는 거 포장지 중에 하나 오려놨던 거고요. 이렇게 넣고요. 얘네들이 아직도 충분히 더 깊으니까 얘가 제일 큰 거네요. 얘는 혹시 삽목을 해보자 뭐. 재활용 이거 소독했던 거니까 여기다 다시 넣고요. 이 정도 하면 되겠네. 저는 그러면 얘도 유기질 비료 똑같아요. 회사가 다른지 그런 건잘 모르겠고요. 얘도 똑같은 글씨로 유기질 비료라고 써 있더라고요. 잘 배열을 해보고요. 얘는 어린애, 어린 거, 얘는 이 중에 제일 크네. 얘가 앞면이어야겠네요. 아니면 중심에 넣든지. 그다음 여기 가운데 놓고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다 보니까 뿌리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뿌리는 빼고요.
야외에 쓰실 때는 화분 받침이 필요 없지만 실내에서 키울 때는 화분에 받침이 필요해서 화분 받침도 지금 호스를 장바구니에 일단 넣어놨어요. 얘는 가운데, 얘는 옆에, 약간 그리고 얘도 좀 그리고 얘도 이쪽 옆에, 이쪽 옆에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중앙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물을 줄 때는요, 물을 이렇게 약한 물세기로 해서 샤워기로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뿌리면 얘가 이렇게 흙은 내려가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좀 올라가요. 그거를 물을 다 조금 아까 좀 세봤어요. 근데 세보니까 얘가 물을 주고 물을 끄는 다음에 25번째까지 세면 그때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흙이 쭉 내려가고 얘가 따라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또 이거 하고 그러니까 여기만 뿌리만 일단 뿌리만 주고 이렇게 여러 개 심을 때는 뿌리만 준 다음에 나머지 그때 그 마무리로 물 샤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얘는 5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줘서 25번 세고 이것도 주고 25번 세고 그다음에 놓고 그냥 여기도 주고 25번 세고 네 그러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번엔 이미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뿌리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너무 위로 올라왔다면 좀두 번째 줄때좀 위로 잡아당기세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잡아당겨서 너무 위로 올렸다 그러면 다시 또 흙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적당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마란타 분갈이입니다.